지난주에 공개가 됐었죠. 아, 대놓고 그냥. 제주님. 백돈입니다. 예.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이랬던 게 남편이었네요. 아, 그러네. 그때 뭐 대나무 자르는 거 할 때도 막 도와주는데. 네. 야, 식스센스보다 소름 돋는다, 진짜. 완전 최고의 반전이에요. 어,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여기. 어? 잠깐만. 지나겠습니다. 소아요. 아유, 반갑네. 소아요. 아, 갑방인가요? 아, 참. 선생님! 한 거예요. 오늘도 너무 예쁘게 계시네요. 옷을 똑같이 입었네. 보라색으로. 예쁘게 앉아. 이게 뭐야? 선생님 선물 잔뜩 갖고 왔어요. 아유, 무슨 선물? 어머! 어머나. 뭘로 만든 거야? 뭐예요, 이게? 쟤 누구예요, 이거? 난데. 맞아요. 어머, 머랭으로 만들었대. 머랭. 아, 이게 저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선생님, 이거는 저희 시부모님이 고깃집을 하세요. 나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손에서 우리 고깃집을 하시잖아요. 저 불파 났어, 불파. 심지어 소갈비도 갖고 온 거예요? 어, 돼지갈비도 아니고. 와. 고기랑 또 볼까 선생님? 아름다운 자태를. 와, 진짜 나무. 끝난다. 어, 시집 잘 가셨네. 끝났어. 진짜 진짜. 아, 시집 잘 가셨습니다. 고기의 품격이 다르네 지금. 마블링 봐. 오. 어, 저 두께감 보세요, 저 두께감. 맛있겠다. 와, 진짜 마블링이. 골고루 껴가지고 엄청 맛있겠네. 대전 선생님, 특별히 소갈비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소갈비 좋아하세요? 아, 그럼. 어, 입맛을 다시는데. 입맛 다시는 거요? 너무너무 맛있겠다. 먼저 지니가 와서 자기 그 프로그램에 같이 촬영 좀 해달라고 섭외가 와가지고. 안녕, 스위치하네. 그대로 사람처럼 똑같이 닦아주시면 돼요. 아~ 여기다가 이제 화전할 거는 다 됐고요. 이제 화전. 네. 화전에 잡수도. TV 유치원 촬영팀한테 들었는데 저 바쁘다 바빠 코너에서 최고령 게스트였어요. 아, 그럼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깨질 수 없죠. 촬영 들어갈게요. 아, 네네. 앞 천만 준비. 우와. 영광. 손이 바빠야 입도 바빠. 어, 화내시면 안 되는데. 아니, 왜 TV 유치원 중에 게스트들 안 해? 내장은 어떻게 됐어? 선생님이 오른쪽. 오른쪽. 진 위원장님이 그 심 선생님하고 촬영하기 전에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뭐예요? 아무래도 체력이요. 아, 오래 체력. 찍죠? 오래 찍어요. 기본 9시간 찍었거든요. 어린이 프로 오래 찍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중간에 화는 한 12번 정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이 싸들고 간 거죠. 아니, 바리바리 싸왔다고 쓰러질 사람이 안 쓰러져? 아니, 이제 회의죠. 이게 두 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적어요. 찹쌀? 아니요, 두 컵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딱 돼. 안 돼요. 딱 돼. 딱 되게 넣는데? 이거 반 컵이나 모지래네. 아니, 한번 넣어보세요. 진짜 두 컵 지금 넣어봤어. 찬스. 처음부터 분위기가 안 좋네요. 두 컵 지금 넣어봤어. 찬스. 맞아, 줘. 이거 반 컵이나 모지래네.
제니 원장님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난 이거 너무 됐어. 오늘은 전통 음식 한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한번 배워볼까요? 네! 선생님, 지니는 보기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이 꽃을 가지고 화전을 한번 만들어봐요. 네! 이 꽃으로요? 선생님, 꽃을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꽃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이 꽃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고 아름다워요. 네? 꽃으로요?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먼저 이 쌀가루예요. 지니가 쌀가루를 체에다가 슝슝슝 우와!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올리면은 바깥으로 새요, 이렇게. 손으로. 아, 장난 안 받으시네. 그치. 손등으로 잘 내려요. 그렇게 쉬워. 이 요리방송이 아닌데. 손만 있었어. 손에 다 묻어요. 손에 안 묻어. 어린이, 손에 다 묻어요. 어린이 프로 날 필요 있어요. 묻어요. 이게 뭐야, 이거. 전우 진이를 혼내면 친구들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손 안 내고 가득해. 손 안 내고 가득해. 이런 걸 다 예민해야 돼. 이제 아이들이 현실을 알아야 돼. 아, 그렇지. 너무 웃기다. 사실 저희는 촬영할 때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무도 장난을 안 치고 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진지해, 다들. 뭐 하면 자꾸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다 또 털어요. 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야, 둥글게. 좋아지네도. 예쁘게 됐네. 오, 다행이다. 동그랗게 만들어준 반죽을 꾹꾹 눌러서 납작하게 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물에 잠깐 담궜다가 자, 위에다가 예쁜 꽃을 얹어주고 4월에는 진달래 꽃 화전을 최고로 쳐. 쌤, 진달래가 예뻐요? 지니가 예뻐요? 쌤, 진달래가 예뻐요? 지니가 예뻐요? 최고. 대단하시다. 정색을 하셨는데요. 대답 안 했죠? 입장 곤란한 걸 물어봐요. 입장 곤란한 걸 물어봐요. 어린이 프로 입장 곤란한 걸이라는 대상 처음이에요. 진달래보다도 못한 지니입니다. 지니가 어디 한번 아! 오!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진짜. 아이고, 하는 집마다 귀여워. 자, 좋습니다. 그 데칠 거 이쪽으로 주세요. 비빔밥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아니, 비빔밥하고 꽃밥만. 아직 먹었습니다. 아, 지금 좀 쉬고 계시고. 저기, 대표야. 오래 걸리는군요, 이게. 나 좀 봐. 네. 내가 멸치 국물을 담고 가져왔어. 예. 그 멸치 국물로 밥을 해. 밥 했어요. 멸치 국물로? 맨밥이야? 깨끗한 맹물로. 아우, 정말. 아우, 정말. 내가 언제 비빔밥에 그냥 맹물밥 하는 거 근데 내가 언제 비빔밥에 그냥 맹물밥 하는 거 근데 전에 즉석밥으로 해서 몰랐을 텐데. 전혀 모르죠. 조금이라도 괜히 섭외했나라는 생각 했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아니, 제가 있어. 아니, 제가 여기, 아, 제가 여기 있고 선생님 여기 계시고 장 대표님 여기 계셨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아, 쑥 빠진다. 친구들 쑥 빠지네. 그 맛까지 없나. 좀
보는 거는 연구하시고. 아니 내가 멸치까지 우려 가져왔는데 왜 그래 국물을 너무 안 됐으려고. 다시 그럼 그거 제가 집에 가져가 볼게요. 어 잘했다. 아, 그걸로 콩나물국 끓여. 진이 밥 먹다가 채. 밥 안 먹어도 채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했어 그날. 밥 사야 나는. 그게 아니라 맹물로 밥을 하면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아 저렇게 맹물로 밥을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아 네 살짜리가 밥을 보고 어 멸치 멸치 국물로 안 했는데 저거 그럴 수 있죠. 예 네. 새싹반 친구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멸치 국물로. 어머. 메뉴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또 꼬리 따야 돼, 안 따면. 아예 메뉴에 없는 거 꼬리 안 따면. 저 언제 다 하냐. 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신발, 큐. 네. 이 비빔밥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에서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빔밥을 아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비빔밥 만들어 볼래요?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제일 먼저 네. 시고풀 좀 켜놔. 네. 바로. 네. 원래 진이 원장님이 이렇게 코너에서 을역할은 아니잖아요. 진행자죠. 아, 절대 아니죠. 약간 선생님들이 다 하시고 네. 진이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역할인데 전날은 진이가 로봇이었어요, 진짜. 선생님 어. 말하는 대로. 진이봇. 진이봇이었어, 진이봇. 시고풀 좀 켜놔. 네. 세게 틀어요? 예, 세게 틀어줘. 참기름 어디 갔지? 참기름. 아, 전 대표님이 없으니까. 여세요. 그렇지, 소리가 나야 돼, 그렇게. 요리교실 오셨네, 요리교실. 빨리빨리. 빨리빨리.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진이가 장난도 안 쳐, 이제. 안 쳐, 안 쳐. 진이 얼었어. 그러니까 젓가락이 부지런히. 나이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쇼를 해야 돼. 춤을 추는데 진이가 춤추는 거 식으로 진이 아니고 며느리 같은데 며느리인데 진짜 며느리 체험이요? 저희 시어머니도 요리 안 시키셨는데 며느리 편이구나 그게 낫겠다 미안하게 됐네 아유. 미안하게 됐어 볶은 시금치를 접시에 담아주고요 억지로 목소리 내고 있어 그럼 진이가 펴볼게요. 계속 해야죠. 왜 안 해? 왜 웃을 게 없어졌어요? 장난기도 없어지고. 이미 연골이 나왔어. 넓게. 넓게 펴서 식혀야 돼. 얘를 이렇게 뭉쳐놓으면 몸에 열이 있어서 노래져. 그래서 색이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 응? 네, 됐습니다. 네, 알았어요. 자. 자, 국 끓였어. 아유, 수고했다. 꼬리 땄니? 꼬리 땄니? 아, TV 유치원에 꼬리 땄니? 꼬리 땄다면? 진짜 소름이죠. 꼬리 땄니? 네. 네, 제가 애기 간장. 거기다가. 퀄리티가 다르다. 아, 그럼 진이가 고추장이나 간장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넣어서 비비세요. 진이는 맛있는 고추장을 할래요. 와우. 잠깐만. 많이 넣었구나. 저렇게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것도 편집이 다 돼요? 다 걷어내야지 뭐. 뭘 걷어. 그냥 하지. 리얼로 가셔야 되겠다, 리얼로. 세상. 자고 먹고. 어, 웃으시다. 비빔밥을 비벼줄게요. 비벼, 비벼! 먼저 국부터 와. 마시고. 먼저 국을 꼬르륵. 되게 맛있어. 먼저 국을 꼬르륵. 시원하죠? 그다음에 비빔밥을. 아!
그럼. 응? 몸도 튼튼하고 얼굴도 예뻐지고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맛은 맛있어요. 이거요. 됐지? 네. 국물 없으면 안 되겠지. 네. 더 먹어. 편집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곶감말이 뭐 하나 그래. 아, 곶감말이 아직도 남았구나. 마지막 요리예요. 닭 곶감말이인데 그거를 그냥 닭 곶감말이를 그 지니 씨한테 같이 아까 비빔밥 만드시듯이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아직 하지 마세요. 잠깐만. 떠는 거부터. 아직 하지 마세요. 어머니 조금 있다가. 제가 와서 잠깐만. 떠는 거부터. 알았어. 아, 손질해 놓고 하지 그러나? 왜 다 하셔? 저희가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안 들어간다니. 빨리 비춰요, 카메라 돌아가. 이거. 오 마이 갓. 선생님 당분간 어린이 프로 못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빨리 비춰요, 카메라 돌아가. 이거. 빨리 비춰요, 카메라 돌아가. 이거 뺄게요. 아니, 10분 방영하는 거를 제일 찍는 거야, 속 터지게. 저 멸치 국물만 안 냈어도 빨리 끝나는 거예요. 아, 꼭지야, 그 콩나물 그 꼭지 그거 안 따도. 금방 날라갔지. 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는 걸 보여줄까요? 네. 이거 살짝 내려놓고. 자, 살려줄게요. 잠깐만요. 자, 선생님 꺼주세요. 다행이다. 네, 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깐만요. 멘트 큐! 멘트 큐! 선생님, 이제 곶감말이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뭐부터 하면 되나요? 우선 곶감을 꼭지 있는 부위를 이렇게 조금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배를 갈라줘. 그다음에 배를 갈라줘. 중간에는 자른다고 그러지만 배를 갈린다고. 애들을 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예. 아, 진짜 배를 가른다고. 예, 예, 그러니까. 배를 가른다고. 이상해. 아, 너무 귀여워. 배를 가른다고. 아, 진짜. 제가 일반을 많이 쓰는데 아이들은 진짜 놀라겠네요. 가운데를 잘라서 넓게 펴주세요. 가운데를 잘라서 넓게 펴주세요. 그리고 씨를 발라줘. 발라줘. 씨를 전부 빼내주세요. 씨를 씹으면 이가 나가요. 씨를 씹으면 이가 나가요. 씨를 씹으면 이가 나가요. 이를 갈라이에 아이들이 이가 나간다니요. 이가 나가. 이가 나올 나이죠. 이가 나기 전에 나갈 수가 있겠네요. 네. 실을 씹으면 이가 나가요. 실을 씹으면 이가 나가요. 실을 안절 무지 씹지 않을 수 있게 해줘야겠다. 잣을 넣어서 가운데에다가. 잠깐만요. 제가 펼칠게요. 자, 이렇게 씨를 빼냈으면 이제 이 안에다가 호두와 잣을 넣고 말아줄게요. 빨리 끝내려고 하네요. 진짜 대단하다. 와, 진짜. 진짜. 와. 아, 잣은 이거 안 나가는구나. 너무 예쁘다. 자, 이렇게 하면 잣 곶감말이 완성! 지금 다 울리네, 나도. 이제 다 된 거야? 선생님, 이제 요리는 선생님 다 하셨고요. 이제 말들을 조금 해볼까 해요, 선생님.
어디부터 촬영하시는 거예요? 난 말 못해. 힘드셨어, 거의. 요것만, 요것만 읽으면 이제 끝이지. 요거 읽고 마지막에 안녕 엔딩. 야, 뭐가 많다. 그럼 나는 이제 가도 되는 거야? 많아요. 선생님요? 선생님 어디 가시게요? 아니, 이제 가도 되네요. 아, 네. 선생님 가셔도 됩니다. 진이를 봐. 아니, 근데 이 장면에서 저 피디님 고민하는 거 한번 봐봐요. 아, 저 뒤에. 저게 이제 두 글자로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 그러니까 네. 급하게 분량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저거 조연도 오늘 뺄까. 아, 피디님 너무 웃기다, 저 뒤에서.